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중개 업무입니다. 먼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사장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장이죠. 줄여서 개공. 그 다음에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 중개업무란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중개 업무를 할수 있는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37페이지 고용 관계 종료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고용 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에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4, 5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외국인으로 고용하더라도 자격증은 필요 없고요.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취직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입니다. 사후교육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이 한 행위로 본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면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자는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과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예, 무과실이죠. 무과실. 무과실이라는 말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형사 처벌받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물론 민사, 행정상, 형사 이세 가지 책임은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이세 가지 책임이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만 책임지고 직원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 고용인을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인. 직원, 고용인 같은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민사 책임을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했으면 사장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각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그 박스를 보면 양벌 규정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벌칙에서. 자, 소속 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인데 첫 번째 자격증, 소속 공개사는 자격증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는 소속 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용인은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직원 없이 근무해도 되고 직원을 100명 고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원수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민사 책임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책임 있고 사장도 책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있고 사장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직원도 있고 사장도 있는데 단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되었는데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받나 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상 의무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고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 없고 인장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불가능합니다. 39페이지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 업무지역범위, 중개대상물 범위는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업무지역범위입니다. 업무지역범위. 업무지역범위인데 업무지역. 업무지역 범위를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입니다. 전국.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는 소위 중개인. 이 중개인의 경우에는 시도입니다. 시도. 원칙 시도고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데 부칙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된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제한. 예, 법인의 겸업제한 이게 중요합니다. 40페이지 메뉴에 표에 별표 하시고요.
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 할 수 있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안 됩니다. 니은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고요. 그 개발을 반복적으로 하면 개발업입니다. 또 어떤 분이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다 X죠. 임대업, 개발업, 업이라면 다 X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관리대행업, 그 다음에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해도 됩니다. 업이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X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D것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개업 공개사 밑줄 지났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입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주의하시고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 대행 가능하다. 공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상가, 주택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업은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업은 가능한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분양하는 게 분양업입니다.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분양 대행하는 게 분양 대행업입니다. 분양 대행업만 가능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죠? 50% 정도 남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그러나 분양 대행업은 소위 MGM이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빌라 같은 건 500만 원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된다. 그 다음에 미음에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의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 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소위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다 안 됩니다.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안 됩니다. 그 빼고는 부칙 개공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여섯 가지를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 협의가 있다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업을 하는 업무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다른 업무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3번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두 이중등록하거나 이중사무소를 허용하면 결국 한 명만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 자기 사무소 여러 개 차려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일신 전속적인데 한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 여러 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동시에 계약서 쓸 수 없으니까 1등록 1사무소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법인의 경우 즉 회사의 경우에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요.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자기 건물이라도 되고 임대차 해도 되고 사용대차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40페이지 맨 밑에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가 없다. 전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중개사무소에서 과자를 팔아도 됩니다. 껌을 팔아도 됩니다. 4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 자,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지사 지점을. 자, 그러면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 필증을 지금은 확인서라고 하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7일 이내에 교부해 줍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우리 교재 4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책임자.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필요 없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사본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보증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 서류가 있었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또는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되겠죠. 자,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자, 분사무소 41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는 있을 수 없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별표를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다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 맨 뒤에 부록에 있습니다.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 외에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자,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중개사무소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4번 공동사무소 우리 프린 41페이지 요약집 41페이지 공동사무소부터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걸 제목만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왜 첫 번째 주, 첫 주에 용어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대상물, 세 번째 공인중개사 제도 각각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 절차, 그 중에서도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취직하고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직원, 고용인.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 가지가 있었죠. 예, 고용인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0페이지, 우리 요약집 40페이지 메뉴에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여섯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무소, 그 중에서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꼭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